공무원 퇴직 유족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봄TV 장혜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 퇴직 유족연금에 대한 궁금증 5가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한번 알아볼게요. 네, 먼저 유족연금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유족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에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유족에 해당이 됩니다. 고인과의 가족관계는 고인이 공무원으로 퇴직하기 전에 가족관계로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궁금증. 부부가 모두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해서 퇴직연금을 받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부부 중 한 분이 사망을 하셔서 그 분이 받던 퇴직연금을 퇴직유족연금으로 이어서는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퇴직유족연금은 보통은 퇴직연금의 6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부부가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는 상태에서 한 분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은 그 퇴직유족연금, 일반적인 퇴직유족연금 받는 거에서 2분의 1을 감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즉, 퇴직연금액의 30%를 퇴직유족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세 번째 궁금한 점은 유족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데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민법의 상속순위와 같이 정해지는데요. 1순위가 직계 비속이고요. 2순위가 직계 존속, 3순위가 형제 자매, 4순위가 사촌 이내의 방계 혈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에서는요. 그러면 배우자는 순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요. 1순위와 2순위의 동순위로 들어가는 게 배우자입니다. 즉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과 동순위로 정해진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번째 궁금한 점. 퇴직유족연금도 소득세, 세금을 내야 될까요? 퇴직연금은 소득세법에 따라서 과세 대상인데요. 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유족연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러면 퇴직유족연금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될까요? 퇴직연금 수급자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연금공단 지부의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서 승계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공무원 퇴직 유족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올리는 영상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시니어들의 스마트한 소통 채널 시니어봄TV 장혜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